이 독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공부는 독서를 해서 자기가 얻게 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세상과 또는 세계와 인간 일반과 자기 자신과 또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대해야 될까라는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시각과 살아가는 태도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글쓰기는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끼게 된 어떤 감정이나 자기가 하게 된 생각 이런 것들을 이번엔 자기 손으로 문자에 심어보는 거, 그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 그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책 속에 그 글을 쓴 사람이 담아놓은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는 게 우선이에요. 글을 읽지 못하면 독서는 하나만 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든 책에는, 문자 텍스트에는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가 되려면. 비평은 나중에 하고요.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찾으면서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우선 온전하게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텍스트를 읽으실 때 비판은 나중에 해도 돼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읽는 동안에는 그 텍스트를 생산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느껴보는 것, 그것이 이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사람이 거기 심어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지식, 정보, 생각,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여튼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는 노력,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거기에 공감, 교감 또는 그에 반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게 그 다음 단계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세상과 타인과 나 자신을 대하는 나만의 내 나름의 어떤 태도를 결정할 때 그걸 참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글쓰기는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걸 글로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문자로 표현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독서를 하든 다른 공부를 하든 혹은 생각을 하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는 어떤 생각과 감정 이게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문자로 정리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문자로 정리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은 진짜 생각과 감정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과 감정이 있고 이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게 글이다, 말이다 이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감정이 언어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언어의 도움이 없으면 생각을 못해요.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게 뭐지? 라고 말하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노, 사랑, 연민, 복수심, 뭐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게 뭔지를 내가 직시하려면 언어라는 그릇에 그걸 담아야만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경험을 해서 또는 어떤 방송을 봐서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를 알려면 문자로 표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어휘에 담아내지 못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어떤 메시지로 만들어내지 못한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시 내 머릿속에 구름이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뭉글뭉글 뭉글뭉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고 일어나면 다 없어져요.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뭐 중요한 거였는데 그건 뭐 생각이었더라? 이런 거요. 글쓰기는 공부의 결과로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고 글쓰기는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부라는 것은 경험,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세계에서 또는 타인에게서 어떤 문자 텍스트에서 어떤 정보, 지식, 생각, 감정을 내가 읽어드리고 읽어내고 그것과 교감하거나 공감하거나 또는 그것과 대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나만의 어떤 시야 또는 접근법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공부고요. 그 공부에서 항상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한 단계 빠뜨리고 다들 넘어가는 게 글쓰기예요. 글쓰기는 공부가 많이 되고 독서가 많이 이루어져야 글을 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공부 각각의 공부의 수준에서 그 수준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계속해서 그 단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문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해 봐야만 그 어휘가 내 것이 되고요. 뇌의 장기 기억 장치 속에 보관이 되고요. 쉽게 상실되지 않고요. 다음에 출력해서 또 쓸 수 있고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부에는 반드시 글쓰기가 같이 다니는 거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어떤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에서 언제나 문자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과 이 순간 내 머릿속을 사로잡은 생각을 문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만 어느 시점에선가 다른 사람이 읽고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을 느낄 만한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거고 그것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과 그거 없이 책을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나게 된다. 뭐 이게 창작가 비평에서 기획한 강의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하는 방식, 제가 한 경험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모쪼록 여러분께 권하는 거는 제가 이런 강연 작년에 많이 다닐 때 글쓰기 강연 날 때 얘기하면 다 웃으시던데 다 이럴 때 있지. 책 읽다 말고 책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럴 때 있으세요?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걸 자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책을 읽다 말고 너무 이제 감정이 일어서 텍스트를 눈으로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앉혀야 다시 그 다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격하게 어떤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분간하게 되잖아요. 그게 공부의 전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자주 하셔야 되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못하고 또 이상한 남자다운 어떤 행동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덮죠, 이렇게. 덮고 한숨을 한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 가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야 대박이야 이러면서 또 책을 이거예요. 저는 내가 제대로 된 독서를 하고 있느냐, 그 책 읽기를 통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첫 번째가 내가 그것을 글로 써봤느냐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다 말고 스톱을 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신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우리나라 성인 3분의 1, 35%. 이분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이 책을 가슴에 대고 한숨을 푹 내쉴 때 이 내면을 채우는 그 감정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삶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과 더불어서 그 순간들을 정말 오래오래 그리고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요. 잠시 놓고 적으세요. 무언가를요. 그게 공부의 비법이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항상 글 쓰는 능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
한 10분, 15분 정도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